자, 지금 봄철에 이렇게 감자가 많이 이렇게 흔하고 또 딸기도 많이 흔해서 딸기잼을 이용하고 또 감자 샐러드를 해서 샌드위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감자 샐러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감자를 좀 미리 삶았습니다. 감자 굵기 이 정도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껍질을 깨끗이 닦아서 예, 삶으세요. 물 붓고. 뭐, 시간은 딱히 없고요. 팔팔 끓으면 좀 중간불 해놓고 익었나 확인하시려면 젓가락 한번 찔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자를 미리 삶아서 이렇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껍질을 벗겨서도 하는데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껍질을 벗기세요. 그러면 하시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오이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썰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한 20분 있다가 건졌는데 제가 이게 절이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이 속, 저기 오이 속은 너무 물컹거리니까 이 심지는 빼서 깨끗하니까 그냥 드시고요. 요런 거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셔서 이렇게 다지세요. 이렇게 쫑쫑쫑 다져서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면 이렇게 씹었을 때 아다닥 아다닥 하고 간도 살짝 배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당근도 이렇게 오이 하듯이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샌드위치에 이게 너무 센 것이면 좀 식감이 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데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파도 똑같이 한 반개 정도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면 이렇게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금에 절이는 것도 좀 이게 살짝 애기들 먹는 것이라 양파 향이 강하면 샌드위치가 안 먹으니까 이걸 살짝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조금 넣습니다. 그럼 먼저 이 팔팔 끓는 물에 양파 이렇게 조그맣게 잘게 썰은 거.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기 조금만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한 40초 정도 데쳐진 겁니다.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투명하죠. 다 익으면. 그래서 이렇게 얼른 건지세요. 40초에서 보통 50초 정도. 자, 이 당근, 양파 건진 물에 당근을 또 데쳐서 당근이 익으면 이렇게 투명해질 때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당근이 지금 50초 정도 지났어요. 이렇게 씹어보셔서 그냥 아작아작한 정도의 식감이 들면 끄세요. 꺾어서 이렇게 받침. 네. 자, 감자를 으깨는데 소금 이한 꼬집만 이렇게 가루낸 거 조금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마요네즈도 들어가고 또이 오이에도 간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뜨거울 때 해야 되는데 좀 식었더니 이게 뜨뜨하네요. 자, 이렇게 다 감자가 이렇게 다 으깨졌습니다. 그다음에는 뭐를 넣냐면 이 오이 절인 거좀 하시고 양파
당근 데친 거. 이 옥수수 캔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감자 샐러드는 뭐 기준은 없어요. 또 때로는 여기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노른자를 이렇게 으깨서 넣어도 좋고요. 흰자도 넣어도 좋고. 많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오이 절인 거와 당근 데친 거, 양파 데친 거, 옥수수 캔, 국물 쭉 따라가지고 좀 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조개, 게맛살이 있어서 이거를 쫑쫑 쬐가지고 좀 넣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여기다 햄 넣어도 좋아요. 애기들 하면은 이게 크랩이야. 게맛살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넣고요. 이젠 이건 머스타스. 보통들 하얀 거 쓰시는데, 하얀 거 쓰시는데 머스타스를 이 머스 타드 이 소스를 넣으면 맛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머스타드만 넣으면 너무 그러니까 마요네즈 조금 한 숟갈 정도 넣어준다는 마음으로 밥숟가 밥수저 한 수저로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질퉁하니까 다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를 그냥 1대1로 넣어주세요. 예, 조금 밋밋해서요.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을게요. 섞어줄게. 이제 이 감자 샐러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총정리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감자 좀 굵은 거 3개에다가 아까 오이 그 중간 크기 하나 그거 썰어서 이렇게 소금에 절였고요. 양파 반개 썰어서 이렇게 쫑쫑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쳤고 또 당근, 옥수수 캔 그리고 이 게맛살 요렇게 해서 크랩이야 이걸 좀한 2쪽 넣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를 1대1로 했는데 이 머스타드 향이 좋으시면 예를 들어서 두 숟갈을 하시고 이 마요네즈를 하나 하시고 이게 싫다 하시면 이거 하나 하시고 마요네즈를 두 숟갈 하시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첨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줘야 간이 이렇게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금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감자 샐러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구워서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구운 게 좋아서 이렇게 굽지 않고 하겠습니다. 요즘 딸기 흔하죠? 그래서 딸기 잼 이렇게 맛있게 졸여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한 면을 바르셔서 이렇게 바르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요거를 감자 샐러드를 듬뿍 올려서 아침 식사로 드셔도 감자가 전분이 있어서 위에 부담도 없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하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잼을 양쪽에 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면 양쪽에 하시는데 한쪽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잘라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바로 드시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죠. 왜 가게 같은 데서 시판용은 딱 붙게 하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랩도 좋고 이런 호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시판용처럼 나오지 않게 딱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다가 딸기잼을 바르시고요. 듬뿍. 감자 샐러드를 넣고요. 잠깐만. 자, 슬라이스 치즈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감자 샐러드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좀 빵도 겉돌고 얘들도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싸서 이렇게 꾹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금 랩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랩이 저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꼭 호일 같은 데나 랩에 이렇게 꼭 싸서 하시면 이게 지들이 이렇게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나가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붙었을 때 자, 여기는 호일을 싸지 않은 거라 이렇게 조금 겉돌죠. 근데 이거는 호일을 싸가지고 조금 눌렀더니 제가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싸가지고 바로 폈더니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호일로 싸서 이렇게 가서 야외가 잡숴도 좋고, 어디 도시락으로 이렇게 먹게끔 해줘도 좋아요. 여기에 우유 하나하고 곁들이면 아침 든든하고 좋습니다. 요즘 감자철이라서 감자가 많이 나오고 딸기도 이제 흔하니까 잼에서 한번 샌드위치 집에서 건강식으로 맛있게 해서 잡숴보세요.